네, 안녕하세요. 박기환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나를 알고 뭐 스피커를 알면 오디오가 보인다라는 주제를 좀 한번 잡아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스피커 선택에 있어서 크게 미국제냐 영국제냐 라는 두 가지의 방식을 구분해서 좀 바라보고 있는 편입니다. 미국제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뭐 JBL, 보스, 클립시 뭐 이런 브랜드들이 될 것이고요. 윌슨 오디오. 영국제 같은 경우는 뭐 로아스라고 하죠. 로저스, 하베스, 스펜더, 뭐 BMW 이런 스피커들이 이제 영국제 쪽에 가깝고, 뭐 한국제 같은 경우나 일본제 같은 경우는 좀 가운데에 포지셔닝해서 양쪽을 좀 다 만족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럽제는 영국 쪽에 조금 더 가깝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요 정도 가운데 정도에 놓을 것 같아요. 일본, 미국, 영국, 한국이 요 정도에서 속하고요. 이제 호주,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좀 더 가깝고 미국이 요 정도, 요런 정도의 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속성들은 가지고 있다. 근데 지역별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제 스피커로 클래식 대편성을 들으신다라고 하면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이 좀 반반으로 확확 좀 갈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클래식 매니아 분들이 미국제 스피커로 클래식을 들을 때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좀 너무 좀 자극적이다? 좀 앞으로 나한테 너무 좀 다가오는 편이기 때문에 스테이징이 좀 잘 그려지지 않는다. 뭐 이런 점들을 꼽으시는 분들이 좀 주로 있을 텐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미국제 스피커들은 기본적으로 좀 소리가 앞으로 나오는 것 맞고요. 저역이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음의 엣지가 조금 더 분명한 샤프한 그런 선명도가 높은 그런 사운드를 재생하기 때문에 클래식 소편성 같은 경우도 좀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감상에 좀 어울리지가 않고 굉장히 호쾌하고 비트감 있고 신나고 파워풀한 그런 사운드를 재생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형태를 주로 많이들 나타내고 있다. 영국제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들었을 때 미국제 듣다가 영국제 빡 바꿔서 들으면 기본적으로 좀 답답하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좀 어려워요. 좀 저역 쪽에서도 약간 윤곽들도 흐리고 좀 그런데 오래 들었을 때 좀 편안한 맛이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로는 좀 오래 들었을 때에도 질리지 않는 그런 맛깔스러움이 좀 난다고 할까요? 오래된 친구처럼 만날 때마다 편안하고 오래 만날수록 또 진가가 좀 드러나는 뭐 미국제라고 그런 진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매력으로 좀 더 나타난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나를 알자라는 부분에서 자신의 취향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커든 오디오든 선택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장르죠. 락을 좋아한다, 팝을 좋아한다, 뭐 메탈을 좋아한다, 뭐 재즈를 좋아한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제처럼 좀 다가오는 소리를 선택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단편적인 예를 든다면 공연장의 형태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락 공연이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뭐 체조 경기장, 뭐 아주 큰 인기 밴드 같은 경우는 뭐 스타디움 같은 거를 빌려서 공연을 하죠. 미국과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공원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할 정도가 되니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뮤지션들도 마이크를 쓰고 악기들의 앰프가 붙어서 고출력에 더 굉장히 강한 사운드를 재생을 하는데 그것을 또 PA용 앰프에다가 물려서 굉장히 큰 볼륨으로 몇천 와트씩 되는 그런 스피커와 앰프로 청자들한테 보내주는데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아주 많은 스피커들을 이용하죠. 극장도 그쪽에 굉장히 가까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장에서 영국제 스피커 쓰는 경우 글로벌적으로는 잘 없어요. 좀 더 확확 와닿는 그런 소리를 뭐 지금 지진이 난 뭐 폭탄이 떨어졌다. 근데 거기서 저역의 윤곽이 흐리고 둥 이래버리면 감동이 없지 않겠습니까? 서브퍼도 더 강력한 영국제도 뭐 서브퍼 따로 쓰면 강력하긴 합니다만 미국제들이 그쪽에는 워낙에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좀 더 강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PA 공연장이라든가 극장 같은 곳에서는 미국제들을 주로 선호한다. 두 번째, 영국제 같은 경우는 클래식을 좀 주로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것들 소편성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클래식 공연장에서 음악을 듣는 경우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은데 국내에도 물론 계시지만 그쪽은 좀 더 보편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쪽의 국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 입장에서 가까이에서 다가가서 음악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클래식에서는 좀 상당히 드물죠. 굉장히 없는데 공연장에서의 경험치는 있는데 공연장이 기본적으로 좀 어쿠스틱하죠. 마이크를 쓰기도 하지만 안 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로움이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스템이 클래식 재생에 굉장히 유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주 그렇기 때문에 쉽게 클래식이라는 부분을 한정해 놓고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클래식 재생을 미국제 스피커로 하게 되면 지휘자의 위치에서 듣는 느낌이 굉장히 가까워요. 아주 잔잔한 야금 같은 것들을 포착을 또 의외로 공연장에서 듣기에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지휘자는 지금 다 캐치를 하면서 조율을 하고 있겠죠. 물론은 숙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쪽에 아주 멀리에 위치하고 있는 단원의 소리 같은 경우도 캐치를 해서 좀 더 피치를 올려라 뭐 이런 주문들을 하면서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 될 텐데 아무튼 가까이에서 들려요. 근데 그것을 연극제로 딱 똑같은 상황에서 연극제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극제 같은 경우는 지휘자가 아니라 그 공연의 총감독이라고 할까요? 공연 기획자가 좌석 뒤쪽 혹은 아예 좌석이 아닌 비상구 쪽 그 출입구 있죠? 그런 데서 이렇게 감상을 하는 느낌이 좀 가까워요. 무대가 좀 깊게 형성이 되겠고 거기서 세부적인 하나하나를 물론 신형 고급 스피커로 간다면 그런 세세한 하나하나도 포착이 물론 되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체적인 조화로움 그런 것들이 하모닉스를 이루면서 재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상을 하는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반대로 락 공연을 듣고 있다라고 했을 때 미국제를 들은다라고 하면은 압이죠. 어느 정도 소리도 압으로 딱딱 다가오면서 뭐 쉽게 클럽이나 극장이라고 하면은 뭐 저음 제가 이제 표현을 이제 몸으로 제 목소리로 해봤는데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리고 그러면은 흥분하기도 되게 좋고 몰입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몸으로 다가오는 강력한 사운드에 의한 몰입이 좀 더 가능한 조금 반대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공연장을 갔을 때에도 너무 들이대는 그런 시끄러운 공연장은 나는 정말 질색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미국제 스피커를 선택하시면 그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라고 한들 오래 듣기 힘드세요. 한두 달은 좋게 들으실 수 있지만 좀 싫어하실 수 있고 또 시청 시간,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항상 음악을 깔고 들으시는 분들은 좀 귀에 자극이 많다라고 하면은 소리가 마음에 들어도 왠지 스피커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두세 달이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 짧게, 호쾌하게, 시원하게, 후련하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짧은 시간 내에 아주 다양한 그런 맛을 즐기게 해줄 수 있는 미국제리 스피커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많이 듣는 장르가 무엇이고 또 공연장이라고 하면 어떤 공연장의 형태를 내가 선호하고 그리고 그런 스피커에 어울리는 그런 장르에 그런 환경에 어울리는 스피커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스피커들을 선택하시는데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뭐 온라인의 다양한 오디오에서도 정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잡식이기는 합니다만 미국제를 좀 더 굳이 따지자면 미국제를 좀 더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좀 나긋하기만 하고 편안하게 조용하게 클래식 뭐 트리오 정도만을 굉장히 잘 소화하는 그런 스피커라고 하면 그 스피커의 매력은 잘 캐치를 하지만 그 스피커를 오래 들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물론 서브라고 하면은 또 가져다 놓고서 들으려고 하겠지만 평가 자체를 내릴 때 그 부분은 정말 대단히 좋지만 나머지는 참 별로다 라고 제가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보시든 그 사람의 스타일 같은 것들이 뭐 글이 되었든 그런 환경 녹음이 되었든 그런 뭐 들려주려고 하는 소스들을 이렇게 잘 들어보시게 되면 어떤 장르를 좀 중요시 여기는 사용자인지를 좀 캐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을 해서 확인하시고 들으시고 또 나의 스타일을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스피커나 오디오를 선택하시면 일단 첫 번째 나를 할 수 있고 오디오를 선택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쉽게 좀 더 빠른 길을 좀 걸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좀 더 재미있게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기, 뭐 굉장히 유명한 기 중에 무조건 휩쓸려서 선택하시는 것 저는 별로 나쁘지 않은 뭐 다시 팔고 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뭐 저처럼 많은 분들이 뭐
잠깐 듣고 또 다른 거 들어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계속 바꿈질을 하려고 오디오 생활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나한테 맞는 스피커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마땅치 않으니까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기종들을 써보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 뭐 기기 교체 자체에 대한 즐거움, 또 여러 가지 스피커들을 오디오들을 경험하는 그 자체의 즐거움에 빠지시기도 하는 거고,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그것이 적용되기 전이든 후든 내가 원하는 소리를 빨리 찾아낸다라고 하면 바꿈질을 하든 안 하든 더 즐겁게 느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굳이 바꿈질 안 하고 정착을 빨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추천하는 그런 기종들 선택하는 거 저는 참 리스크가 좀 큰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닌가. 특히 신품을 선택하신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비추하고 싶은 정도의 선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는 뭐 인기 기종이니까 빨리 쉽게 팔아가지고 쉽게 다른 기종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신품은 기본적으로 감가가 박스 까자마자 한 40%는, 40-50%는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선택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적극 추천합니다. 이 정도의 내용만으로 스피커 오디오 선택하시는 것들에 너무 귀 기울이시지는 않으시는 게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